분양가 상한제라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강남 재건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올 것이 왔죠. 이 영상을 보신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제 발표가 된 건데요.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76개 단지에서 7만 2천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분양가도 시세 대비했을 때 20에서 30% 정도 낮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당연히 좀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이냐 라는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를 낮추라는 겁니다. 누가? 정부가. 왜? 최근에 아파트 어떤 상승을 보면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이 높은 고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올리고 또 주변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분양하는 분양가를 또 올리고 이렇게 순환이 악순환이 반복되더라.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물론 이건 정부의 생각이에요. 시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손을 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죠. 먼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는 요건부터 보실 텐데 데이터로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이 있는데 필수 요건이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개선 사항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31개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서울은 전부가 다 해당이 되죠. 좀 개선이 좀 완화가 되면서 아주 많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선택 요건도 보면 청약경쟁률이나 거래 부분은 변한 게 없고요. 분양가격에서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때는 정부가 동일한데 단서가 붙었어요.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 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한다. 쉽게 표현하면 그냥 범위를 넓혀서 적용하겠다. 내 지역이 안 되면 더 다른 지역까지 끌어당겨서라도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은 거의 100%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정말 광범위하게 최대한 적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보실 자료는 적용 시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 전부터 이슈가 됐었죠. 개선된 부분을 보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빠져나갈 길이 없다.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막 관리처분 받은 곳들은 다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마저 잡기 위해서 그냥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빠져나갈 데가 없게끔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이제 후분양을 탁한 단지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허그에서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했었는데 이것마저,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걸 피해가지고 후분양을 통해서 분양가를 높게 받도록 했던 단지들, 이 단지들도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매 제한인데요. 이번 자료는 전매 제한은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투기 성향을 띌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싸게 분양을 받되 오랫동안 팔지 마라는 개념입니다.
현행은 인근 주택의 시세에 대비했을 때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3년에서 4년이었는데 개선된 거는 5년에서 10년 확 늘렸죠. 사실 저희는 한 8년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공공택지가 8년이었으니까 근데 10년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맞춰서 공공택지도 최대 10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거주 의무 기간을 5년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투기를 막고 진짜 거기에 살 사람 실수요자만 분양을 받아 라고 정책을 잡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냐도 중요하겠죠. 아마 8월 14일부터 입법 예고 기간 한 40일 정도 지나서 빠르면 10월 초 정도에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지역 지정이나 시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죠. 어떤 쪽은 안정이 될 거야. 아니야, 어떤 쪽은 나중에 오를 거야. 라고 돼 있는데 저의 판단은 단기간에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이 된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과 건설사의 이익이 줄잖아요. 왜냐하면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업을 진행 안 하겠죠. 공급이 줄어요. 그나마 시행해서 새 아파트가 돼도 10년 동안 전매 제한에 묶이면 매물이 잠기잖아요. 서울은 사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급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땅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어요. 근데 그 공급 물량이 줄고 그나마 나온 것도 10년 동안 못 팔고 그 10년 사이에 그 주변의 새 아파트들 이제 희소하잖아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집값은 폭등한다. 그 10년 지나고 나면 주변 시세처럼 다시 폭등을 한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속담에 언발에 오줌 누기가 있습니다. 그냥 원발에 오줌 누면 당장은 따뜻한데 나중에는 꽁꽁 얼잖아요. 이 분양가 상한제도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집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겠다 라고 결론 내리고요.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